신용케인 박성민 비서실장의 30일 전격 사임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휘청이게 됐다. 이 대표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7일 예정된 당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장기전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대표는 박 의원의 비서실장 측 사퇴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. 그는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실장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들었고 제가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. 박 실장은 전날 포항에 있던 이 대표를 찾아가 물러날 뜻을 밝혔다. 이 대표는 박 실장이 3개월 만에 중도 사퇴한 데 윤심,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. 그는 박 실장 사퇴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전날 박 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. 이 대표는 자신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. 그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퇴 가능성을 예측한 것에 관해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. 이어 자신은 당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. 이 대표는 당이나 정부의 지지율 추세가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걸 돌파하려면 작년 이맘때처럼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. 당 대표로서 지난 27일 공천제도 등 당 조직 정비를 목적으로 출범시킨 혁신위원회를 챙기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. 특히 이 대표는 진용계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. 그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. 모두 달리면 되지.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는 글을 올렸다. 자신을 흔드는 진용계와 결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표시한 것이다. 이 대표 쪽은 경고, 당원권 정지, 탈당,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 징계에 대해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이 대표도 윤리위 시나리오에 대비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며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을까 싶다. 가처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. 그는 지난 17일 여는 호라살과로 한겨레 닫는 호라살과로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. 한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준 자리인데 그걸 사사로이 판단하면 되겠냐.
사건 내용을 보더라도 당대표를 그만둘 결격 사유가 없는데 당대표직을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. 한겨레 서영지 기자 이에 탄이 코 KR